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하, 시아. 자, 여러분들 오늘 해볼 게임은 데스커밍이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사신이 되어서 이제 일반인들의 자연사, 또 사고사로 위장해서 죽이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여기 한글이 나오긴 하는데 한글은 없어. 아, 그러니까 한글이 나오는데 그 한글판이 없어요. 신작이에요? 제가 이거 번역 같은 거는 제가 가능하니까 난 어디? 번역 같은 거 해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어렸을 때 카투사 가고 싶었거든요. 난 죽음. 누구? 그녀? 누구는 그녀? 오, 아이. 눈. 나는 리퍼다. 너의 영혼을 내 것이다. 살고 싶니? 너에게 직업을 주겠다. 움직이고 가라. 생각해 그걸. About. 손가락을 핑거를 이용해. 손가락 핑거를 테이크해. 좋아. 영혼을 봐. 난 온다. 힘세고 강한 아침. 나는 왈도. 클릭 투 스타트. 저 토익 100점이거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자, 아무튼 게임은 이제 하면서 여기 튜토리얼 같은 건데 아까 튜토리얼을 해봤거든요? 이런 오브젝트 이런 거를 떨어뜨려서 이제 죽일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나중에 목표가 나오거든요? 그걸 자연사 시키는 거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뭔지 알겠죠?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훈수가 나오는 게임인데 훈수 괜찮습니다. 막 이런 거만 아니면 돼. 아니 거기서 왜 그렇게 해요? 이런 거만 아니면 돼. 자, 얘는 이렇게 죽이고 얘는 아마 이걸로 이렇게 죽이는 거야. 그치? 근데 얘 아줌마를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어.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창의력이 필요한 그런 게임이다. 힌트도 이렇게 볼 수 있대요. 자, 이렇게 튜토리얼 완료했는데 재밌을 것 같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액트 1. 엑시스 새내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저 외계인이 있는데 이 외계인을 통해서 죽이는 것 같아. 그쵸? 자, 일단은 목표가 여기 대놓고 보이는데 뭐 여기에 있는 타겟들을 다 죽여라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영어 울렁증이 좀 있어가지고. 자, 이 미친놈이죠. 이거 훔쳐보기 옆보기고 뭐 뿅! 어? 이렇게 목표를 죽일 수 있어. 그럼 이제 이렇게 영혼이 나와요. 너무 빨라. So fast.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재밌을 것 같죠? 근데 이거 외계인을 한 번 더 부를 수 있다. 아까 잠깐 해보니까 그 이거 돌릴 수도 있더라고? 자, 여기 또 있었지. 아, 외계인 계속 부를 수 있네? 이거 사고사로 위장시킨 거 맞지? 이게 이거를 사고사라고 해야 되나? 자, 그 다음 목표인데 얘는 이제 아까 이거는 해봤으니까. 오, 잠깐만. 이거 많이 챙기면 뭐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 일단은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저거를 치워주면 이제 햇빛 때문에 여기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 다 들어갔을 때 감전사 뿅! 아, 아까부터 얘도 잡을 수 있었는데,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잡는 아기자기한 게임이에요. 됐어. 자, 그 다음 얘인데 얘를 깔끔하게 잡는 법을 모르겠어.
godlike. Godlike. 잠깐만. Godlike. 아, 얘가 막 신고하더라고. 저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사람이 뭐 죽었다 이렇게 신고하는 건가? 아, 까비. 이걸로 잡아야겠다. 맨홀을 열어놨어야 되는데. 어떡해? 이러면 어떡해? 얘 어떻게 죽이지? 모바일 폰을 막 갖고 싶나봐. 외계인을 한 번 더 불러? 외계인은 이제 못 부르는 것 같고. 아, 그렇지. 이렇게 잡는 거구만. 그럼 맨홀 뚜껑 열려 있으니까? 잠깐만. 이 전화기를. 다른 방법 없나? 이거 방법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차를 이용해서? 위에 태양판 떨어뜨려. 아까 그 방법밖에 없던 건가? 우측 밑에 힌트. 맨홀 뚜껑, 개풀기, 에어컨. 세 개밖에 없어? 그럼 얘 못 잡아요? 아님 전화를 다른 데 찾아볼까? 나무에 있는 벌집을 떨구라고? 기다려봐.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이제 게임 정확히 이해했다. 쟤부터 잡아야겠지. 쟤가 제일 어려우니까. 아, 고백해서 혼내줘야 돼? 그런 기능 없는 것 같은데? 어디 보자. 뚜껑 열어놓으면 안 되는 것 같아. 돌아올 때 잡는 거지. 이 아저씨를 일단은 이걸로 잡아주고, 그리고 신고하러 가지? 자, 이제 돌아올 거야. 그렇지! 잡았고. 배드 비기닝 메이크스 배드 엔딩. 나쁜 시작은 나쁜 결말을 맞이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 몬스터 테일. 야, 근데 이런 이분은 여기에 비키니를 입고 있네? Godlike. 아, 얘 옷 갈아입는 거 훔쳐보는 거구나. 만족시켜주면 준다? Godlike. 오케이, 외계인이 잡아줘. 너무 빨라 라네요. 게임 이름 데스 커밍. 그리고 아까 이걸로 킬 좀 챙기자, 님들. 적어도 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랭크도 있는 거 보니까 많이 죽으면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경찰이 있네? 이 아저씨 뭐 묘소 없나? 아 여기 와서 이따 얘부터 잡자. 나 저거 어떻게 잡는지 알 것 같아. 얘네 한번 잡아보고 싶어. 그렇지! 좋아, 삐 찍었고? 미션 컴플리트래. 아! 이게 이걸로 하느냐 아니면은 여기 세 명을 잡느냐 이건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죽여서도 할 수 있고 이 목표 세 명을 잡아서도 다음 스테이지로 갈 수 있고. 아, 다양하구만. 이렇게 또 죽이고. 잘 만들었다. 스팀 게임이야, 스팀 게임. 에이, 받아보자. 뾰뿅! 아, 벌집 다 써버렸네? 나머지 뭐 차로 죽이고 뭐 이런 건가? 와, 이런 식으로 막 죽이는 것도 있었네요. 아무튼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재밌네. 그리고 딱 시청자분들이 보면서 훈수두기 존나 좋아. 자, 이번에 학교인가? Love and Peace. 사랑, 그리고 평화. 이번에 이 사람을 죽이면 되는 건가? 딱 봐도 쉬워 보이네. 뭐 가드를 먼저 잡아야 된다 뭐 이건가 봐. 전화가 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돌려버려. 그렇지. 아, 저 가드가 안전요원 같은 건가 봐. 쟤를 먼저 잡아야 이런 거 진행을 할 수 있구만. 저 보니까 폭발할 것 같은데, 그쵸? 어, 잠깐만, 이거 김질 북한 아니야? 76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사신이 아니라 악마 아니냐? 생존한 스태프들이구만? 뭐 모두를 죽여달라 뭐 이 얘기인 것 같아. 그냥 맞는 것 같은데? 북한? 그쵸? 퍼블? 여기 위에는 못 떨구고 여기도 애들 다 들어오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야! 정은아! 뼈 삭는다! 커플부터 잡으라고? 여기 이 친구 말하는 건가? 일단은 목표부터. 얘가 첫 번째 목표지. 얘를 잡긴 해야 되는데. 오오오! 어떻게 죽이지?
잠깐만. 저거 여는 법은 알았어. 잡는 법을 모르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죽게 하는 건가? 복상사? 얘가 여자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님들? 정은아. 어? 뭐하니? 첫째네는 조금 뒤에 잡는 걸로 하고. 그렇지! 일단은 얘네부터 잡아봐야겠다. 자, 얘네는 어렵지 않아 보여. 아이고, 갓. 그렇지! 아, 뭔지 알았다! 어떻게 잡는지. 아, 교미 중에 연락, 아, 교미랜다. 그런 표현 쓰지 마세요. 야, 여기 수갑봐, 이 새끼 미친놈이에요. 이것도 떨어뜨릴 수 있나 보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목표 보자고. 자, 이 친구를 어떻게 얘를 이제 조종할 수 있나? 아, 근데 그 요원들이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전력에 한계가 있다? 아이고. 까비. 일단은 저 랭크 상관없이 깨는 거 위주로 해보자고. 우리 전력을 끊을 수는 없는 것 같고. 까비. 아, 이런 식으로 되고. 탱크는 못 쓰나 보네. 엔젤스 뭐야 이게? 뭔 말이야? 아! 와, 갓겜이네. 그래, 사신이잖아, 악마잖아. 그래 좀 막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죽였을 때 이 경찰처럼 천사가 뜨는 거야. 내가 못 죽이게. 얘들이 이제 지켜주나봐. 그럼 방금 막 3분 뭐라고 뜬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얘를 어떻게 잡지? 내가 그치. 3번 걸리면 죽는다? 야, 여러분들 영어 잘한다? 따로 번역 매니저 둘 필요가 없겠어? 자, 이제 정은이만 죽이면 돼. 아, 이쪽, 이쪽. 아, 이걸 어떻게 잡는다? 이 여자애만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정원이도 잡고 싶은데? 힘들? 천사 왔다. 채찍으로 죽게 하라? 어?
포스터! 그래! 포스터를 찢었더니 쫄러 갔군. 내가 열어줄게. 이래가지고 둘 다 죽이는구나. 원래 둘이 좋아하는 사이인 거야. 그치? 자 이제 열어. 총살이지 이제? 제발! 아, 꼭 내가 그 직접 죽일 필요 없이 이렇게 애들이 죽이기도 할 수 있네요. 잠깐만, 이거 B까지 채워야 되나 보네? 어디 보자. 트리플 킬. 어디 보자. 최대한 많이 죽일 수 있는 곳이. 그리고 생화학 무기. 어. 메가 킬. 얘를 먼저 잡아야지 저거를 돌릴 수 있나 보네. 그쵸? 뭐야? 저 막 미사일 가져가는데? 어, 그다음 이거 조져놨고? 방법이 되게 다양해 이 게임. 아 문제는 얘를 어떻게 잡냐인데. 이거로구만. 나중에 정은이가 와서 굉장히 분노하겠지? 이것도 어떻게 못 박아 놓나? 생화학 문 받침대? 이거! 오케이 이해했어요.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얘네가 둘 다 나오면 이거 문을 닫아버릴까? 임대? 자연사를 제외한 모든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네. 그치. 아 가둬야 돼 위에. 나 그래가지고 이거 관리 안 하면은 여기서 폭발하는 줄 알았어. 조금만 더 잡으면 돼. 자, 이 친구. 닉네만지을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더블 킬. 트리플 킬. 그럼 저 총알이네? 총을 쏘네? 총이 아니구나. 자 여기에 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펜 스위치. 두나 터치. 씨 파버렸다. PC에요 스팀. 아, 얘를 죽이고 싶은데. 그 힌트를 보자.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거네?
어, 놀래라. 너무 잔인해. 오기만 해봐, 넌 뒤졌어. 다시. 뭐지? 와, 더 많아졌네 이게. 더 어려지네. 여기에 있는 애들 맞추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좋아. 밸브 못 돌려. 아이고. 정훈이 저거 훔쳐보는 거 못하게 하려다가. 자, 마지막 목숨이야. 로봇을 부수라고? 와, 근데 이거 재밌다. 되게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자, 얘도 뭐 방법이 있을 텐데. 위쪽에 빨간 핸들? 이거 못 돌려. 얘 때문에. 얘를 죽여야 돼. 근데 얘를 죽이는 방법을 난 모르겠어. 위쪽에 또 밸브 있다고? 어디? 아! 이게 있네요? 아, 저걸 봤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알았으니까 빡세게 해봅시다. 최대한 많이 죽여야 되고 되게 침착해야 돼, 이 게임. 와, 근데 저거를 바로 뒤돌아보네? 걔 눈 달렸나? 방송용인데 여러분들 다른 BJ분들 이거 하시더라도 가서 막 우리 알잖아. 그래가지고 막 버럭콘스 두지 말고 어떻게 하나 지켜보세요. 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하시면은 되게 나쁜 거 이런 거는 또 알면은 재미없잖아. 뭔지 알지? 야, 이제 댕댕이 풀어. 밥을? 아, 얘도 뭐 죽이는 방법 있을 것 같은데. 이쪽 먼저 잡아야겠다. 찢어 버려! 정은이 얼굴 찢어! 그러면은 개빡 돌아서 오죠, 정은이. 아, 근데 진짜 이거 북한 맞는 것 같죠, 님들. 북한 맞는 것 같아. 여러 가지 너무 북한일 수밖에, 아, 북한일 수밖에 없는 게 몇 개 있어. 저는 이따가 그래도 저 둘을 그 즐길 시간도 있다. 그리고 나 궁금한 거 있다. 아, 이건 뭐지? 아, 얘가 정확히 내려왔을 때 머리 위로 떨궈버릴까 이거?
그래야겠다. 잠깐만, 이거 다리 끊어질 것 같아. 그치? 얘는 이걸로 넣고. 굉장히 머리 써야 되는 게임이야.